우리에게는 지도자가 없다. 타계한 스코틀랜드 왕에게 후계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탐욕스러운 영국 왕 에드워드 1세가 웨일스와 프랑스 정복에 성공한 후 귀국하자 남쪽에서 전쟁의 기운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했다. 에드워드 1세가 스코틀랜드를 주목하고 있는 한 하일랜드는 공포의 그림자가 그려질 수밖에 없었다. 영국군은 수천 명의 웨일스인 장군병, 수백 명의 강력한 기사, 그리고 수십 개의 공성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 스코틀랜드인에게는 일렬로 진군할지도 모르는 훈련되지 않은 군인들밖에 없다. 재빠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영국군에게 저항하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군대를 길러내는 수밖에 없다.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이제 스코틀랜드도 병사를 보유하기도 했다. 하지만 에드워드 1세의 탐욕을 없애려면 더 많은 병력을 모집하고 금고에 금을 가득 채워야 한다. 이 주변에 있는 고대석기와 참나무는 곧 우리의 피로 물들게 될 것이다. 군대의 진군은 식량 상태에 달려있다. 최소한 옛말에 의하면 그렇다. 스코틀랜드인은 수백 년 동안 양을 길러왔지만 군대 식량을 보급하는 일은 이것과는 전혀 다르다. 강력한 경제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제껏 편성한 미약한 병력마저 다시 붕괴될 것이다. 악명에도 불구하고 에드워드 1세는 웨일스, 영국, 프랑스에서 잔인하고 무자비한 면만 제외하고 매우 효과적인 군사 전략을 보여주었다. 그는 정말로 두려운 적이다. 영국군은 베리거 폰 트위드 마을을 약탈했다. 나도 이를 전투였다고 말하고 싶지만 실은 대학살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우리가 군대를 편성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이런 대학살이 계속 자행될 것이다. 에드워드 1세가 도착하기 전에 우리의 군대가 준비되기를 기원할 뿐이다. 하일랜드에 있는 모든 마을마다 스코틀랜드군과 영국군 간에 벌어진 작은 전투에 대해 실을 떨며 이야기하고 있다. 이번 주에 우리는 단바시를 잃었다. 스코틀랜드 수비대는 대열을 흐트러뜨리며 도망쳐버렸다. 영국군은 규모와 훈련 면에서 아군을 압도하고 있다. 그들과 대적하려면 창, 검, 활을 들고 싸울 새로운 병력을 모집해야 한다. 이제 양치기들을 병사로 길러내는 수밖에 없다. 국경선을 따라 시민군을 배치해 두었으므로 영국군도 침략 속도를 늦췄다. 하지만 에드워드 1세의 군대와 맞서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영국 왕은 아직 악명 높은 장군병들을 배치하지 않았으니까. 시민군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다. 이제는 좀 더 발전된 무기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스코틀랜드군을 지휘하는 거인에 대한 소문이 남쪽에서부터 점점 퍼지고 있다. 그의 거대한 검은 지면과 사람과 말을 동시에 반으로 갈라버린다고 한다. 이 신화적인 기사가 영국군의 전진을 막을 수만 있다면 필요한 무기를 개발하는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대장장이는 검을 만들고 장애는 화살과 석궁용 화살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에드워드 1세가 펀스시를 침략하고 급습하고 약탈했다. 더 곤란한 것은 그가 전설적인 스쿤의 도를 차지하고 스스로 스코틀랜드의 왕임을 자처했다는 사실이다. 빠른 시일 내에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스코틀랜드군의 사기가 떨어져 전혀 싸우지 못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그 전설적인 스코틀랜드 거인이 존재한다면 다음 격전지인 스털링에 그가 병력을 이끌고 와주기를 기대할 뿐이다. 이제 소규모 전투를 벌일 시기는 지났다. 앞으로는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 악독한 에드워드 1세는 무장병사, 중형기병 및 무수한 군사들로 구성된 병력으로 포스강을 건너 스털링 마을을 위협할 작정이다. 새로 편성된 아군은 남쪽으로 진군하여 기지를 건설하고 영국군 부대가 준비를 갖추기 전에 공격할 예정이다. 스털링은 아군의 첫 번째 대승이었다. 해안선은 아군이 확보했지만 스털링 다리를 확보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신화적인 기사가 이끈 스코틀랜드 병력이라는 소문이 들려왔다. 이제 그의 이름을 알게 됐다. 그는 영국군의 천적 윌리엄 월리스이다. 에드워드 1세는 월리스를 반역자라고 했다. 하지만 윌리엄 경은 자신이 영국 왕에게 충성을 맹세한 적이 없으므로 반역자라는 죄목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응수했다. 월리스가 아군을 지휘하자 군사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르듯 하다. 어쩌면 우리의 불행이 끝날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지 모른다. 스털링 전투에 아군의 재력을 전부 쏟아부었으므로 영국군이 지배하고 있는 남쪽으로 진출하기 위해선 다시 한번 경제력을 길러야 한다. 시장을 건설하고 우호적인 부족마을과 연결되는 교역로를 확보해야 한다. 현지의 전설에 의하면 스털링 남쪽에 세계의 성스러운 유물이 숨겨져 있다고 한다. 월리스의 군대를 위해 이 유물들을 획득한다면 스코틀랜드군의 사기가 크게 진작될 것이다. 세계의 유물을 스코틀랜드 교회에 안전하게 보관하게 되자 사람들 사이에서 신의 축복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다. 이제 영국군과의 마지막 전투를 준비하고 있는 아군에게도 승리할 길이 보인다. 스코틀랜드는 이제 에드워드 1세와 대항할 수 있는 군사와 기사를 자체적으로 보유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볼커클을 향해 남쪽으로 진군한다. 그곳에서 윌리엄 월리스의 군대와 합류하여 함께 영국군 성을 공격할 계획이다. 볼커크 주변의 낮은 저습지들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을 건설하고 단기간 내에 성벽을 최대한 많이 건설한 것이다. 이런 요소를 구축하는 이유는 영국군 성을 공격하는 데 사용할 공성 무기를 만드는 동안 아군 캠프를 방어하기 위해서다. 일단 성을 건설한 후에 윌리엄 월리스가 아군에 합류하기로 했으므로 함께 힘을 합쳐 에드워드 1세와 영국군 부대를 공격할 것이다. 상황은 아군이 볼커크에서 패배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병력수와 사정거리에서 영국군 장궁병에게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다. 영국군 성은 무너졌고 그 위에 스코틀랜드군 성이 건설될 것이다. 월리스는 승리하는 방법을 보여주었다. 그는 단지 한 명의 개인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큰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그리하여 스코틀랜드의 여러 귀족들이 그와 함께 검을 뽑아들고 전투에 참가했던 것이다. 월리스의 검은 길이가 165cm로 스코틀랜드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는 자신의 검으로 에드워드 1세의 목을 칠 때까지 쉬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전쟁이 계속되겠지만 이제 아군은 전쟁하는 법을 충분히 익혔다. 이번에는 영국인들이 공포를 느끼게 될 차례가 된 것이다.